안녕하세요.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롤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경기 리뷰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마사이 유지리의 농구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랩터스 세 경기 모두 클러치 상황까지 갔던 치열한 경기들을 치렀습니다. 1승 2패의 부진한 성적이긴 하지만 이제 경험이 부족한 랩터스 선수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경기들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1승을 했기 때문에 5할 차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강팀들과의 대결을 해서 승리를 따내는 것이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한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첫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공방전 끝에 PJ 터커가 4쿼터 막판 클러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랩터스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크리스 부시엔 22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이제 랩터스의 득점 리더로 우뚝 섰는데요. 부진했던 3점슛 역시 오랜만에 두 개나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랩터스로 트레이드된 후 친정팀인 마이애미를 상대로 치렀던 첫 경기였는데요. 전반전에만 10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는 6득점 15리바운드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스카티 반지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파스칼 시아카, 오지 아누노비가 합류하면서 공격의 롤이 줄어들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16득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본인의 다재다능함을 잘 살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쉽게도 카일 라우리는 개인 사정으로 결장했기 때문에 이제 랩터스가 그리운 얼굴을 보지 못했네요. 이어졌던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 4점 차로 또다시 아깝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막판 돈치치가 딥3를 날리면서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루카 돈치치는 시즌 하이인 42득점을 비롯 14리바운드 7어시스트 슈퍼스타에 걸맞는 스탯을 보여줬고 막판 클러치 샷을 통해서 이제 랩터스의 슈퍼스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무력 시위로 보여줬습니다. 프레드 밴블리 18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5개의 3점슛을 쏴서 3개밖에 넣지 못하는 3점슛이 부진하면서 이게 이제 닉 널스 감독이 무리하게 굴려서 이게 지친 것은 아닌가 랩터스 팬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크리스 부시에이는 이날에도 이제 더블더블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닉 널스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출장 시간이 늘어난 샴페니는 파울 트래블에 걸리면서 16분 동안 5파울을 범하는 등 이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의 경기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3연패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랩터스가 프레드 밴블릿의 클러치 샷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행히 연패 사슬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돈치치 때도 이야기했지만 슈퍼스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이제 워싱턴 경기가 되겠습니다. 4쿼터 브래들리 빌은 본인의 득점의 절반 이상을 몰아치면서 랩터스를 위협을 했고 이 가운데 동점까지 쫓기던 랩터스는 프레드 밴블릿이 침착하게 클러치 3점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워싱턴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스카티 반즈 이날 27득점 8리바운드 본인의 득점 커리어 하이를 새겼습니다. 다시 본인의 이제 장점을 잘 살리면서 역할을 잘 찾아가고 있는 그런 반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워싱턴 소속의 하치무라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극복하고 이제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타 와타나베와 동시에 코트를 밟으면서 2019년 12월 이후로 두 명의 일본인 선수가 만나게 되는 일본 팬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렇게 NBA 진출한 선수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지리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주 기아 루키레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위를 유지한 것은 에반 모블리였고 케이드 커닝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전반기 가장 핫한 신인은 에반 모블리였던 셈입니다. 스카티 반지는 이번 주에도 3위 자리를 지켰지만 이 앞선 두 선수에 비해서 조금은 임팩트가 작아졌는데요. 이번 한주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앞으로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지리볼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랩터스의 지금 농구, 센터 없는 농구입니다. 팀내 최장신이 이제 6풋 9인치인 그런 랩터스이고요. 캔 버치가 유일한 센터이지만 이 버치도 언더사이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이즈가 되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업 포인트 가드를 사용하지 않는 농구를 실험 중입니다. 따라서 주전 포인트 가드가 이제 밴블릿인데 밴블릿이 벤치로 가면 파스칼 시아캄이나 이제 스카티 반즈, 포워드 포지션의 선수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과감한 실험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리바운드를 보면 이 과감한 실험의 결과를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수비 리바운드가 리그 꼴찌이지만 공격 리바운드는 기동성 강한 포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뺏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포인트 가드가 없는 랩터스, 지금 출장 시간 1위는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는 프레드 밴블릿입니다. 따라서 팬들은 이제 밴블릿이 이렇게 무리한 출장 시간을 소화하다가 과로로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의 랩터스는 이 대단한 실험만큼이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팀입니다. 현재 랩터스 농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전 선수들에 대한 무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 출전 시간을 갖고 있고 이는 선수들의 기량 발전으로 이어지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올 시즌 첫 올스타를 바라보고 있는 프레드 밴블릿,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벗어나서 올 NBA를 땄던 그 시절의 포스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이제 스카티 반즈, 게리 트렌트 주니어, 오지 아누노비의 성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좀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프레드 밴블릿 리그 출장 시간 1위입니다.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 부상을 겪었던 선수이지만 닉 널스가 너무 믿는 바람에 출장 시간이 계속 늘다가 리그 5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언제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퍼져도 정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출전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전들을 많이 믿고 출전 시간을 주다 보니까 벤치는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경향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마이애미전이나 이제 댈러스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6인 로테이션까지 가동되는 등 이게 시즌인지 플레이오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닉 널스의 몰빵 농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이제 랩터스 팬들은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벤치가 성장하지 못한다, 혹은 벤치가 못하니까 이제 닉 널스가 출장 시간을 주지 않는다 서로 싸우고 있는 등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논쟁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닉 널스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Earn your time. 자기가 뛸 수 있는 선수인 것을 증명하고 그 출장 시간을 따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닉 널스를 지지하고 닉 널스의 철학에 따르는 편입니다. 말라카이 플린의 아버지 에릭 플린이 페이스북, SNS 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닉 널스를 비판했습니다. 일단 말라카이 플린, 작년에는 뭐 이달의 신인도 땄을 만큼 좋은 상승세를 달리던 신인이 2년차 작년과 달리 거의 출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불만을 갖고 토로를 한 건데요. 이에 관련해서 뭐 랩터스나 말라카이 플린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더 이상 이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말라카이 플린이 실력으로 이제 잠재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뭐 여담이지만 닉 널스를 보고 널서리라고 표현한 것부터가 이제 에릭 플린 아빠가 굉장히 열받았다는 걸 볼 수 있겠는데, 아빠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난 걸 못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릭 플린의 실수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반론을 하자면 닉 널스가 이렇게 주전만 굴리게 된 게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벤치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시즌 초반에 식스맨으로 수비 미하일록을 꾸준히 기용을 했고요.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이제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유타 와타나베를 닉 널스는 스타팅으로 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NBA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고 신인이라고 무조건 출장 시간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경쟁을 하면서 출전 시간을 따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크리스 부시에를 저는 들 수 있겠는데, 크리스 부시에 이번 시즌 3점슛도 부진하고 좀 많은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경쟁자들도 있고 해서 출장 시간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출장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서 지금은 최근 경기들을 보면 20분 넘게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잘하기만 하면 닉 널스는 쉬고 싶다고 해도 선수를 뛰게 하는 선수입니다. 뛰게 하는 감독이죠. 그리고 랩터스에 돌고 있는 트레이드 루머가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할 것이라는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랩터스가 갖고 있는 자산들, 고란 드라기치, 크리스 부시에, 스빈 미하일루, 그리고 미래의 드래프트 픽 등을 통해서 이제 센터나 벤치 에이스를 영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루머로는 이제 옛날에 랩터스 선수였던 하지만 샌안토니오에서 기량이 만개한 야콥 포트를 랩터스가 다시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랩터스 입장에서는 야콥 포트를 데려오면 정말 땡큐긴 한데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본다면 팀 내 핵심 선수를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랩터스의 자원들로 데려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입니다. 이제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데미안 릴라드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그리고 랩터스와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샬럿 호네츠,
그리고 각각 동부 최상위권에 위치한 시카고 불스,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시카고 불스와 마이애미 히트를 연달아 만나면서 이제 랩터스 영구결번 영순이, 카일 라우리와 더마르 드로잔을 연속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쯤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더마르 드로잔도 랩터스와 같이 우승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이 두 선수들을 다시 만났을 때 랩터스 이 두 선수가 몸담았던 팀이었던 만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서로 이제 진한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